여러분들은 혹시 갈비 좋아하시나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삼겹살도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갈비 사랑은 가족 외식과 회식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메뉴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이곳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양념이 된 갈비가 아닌 돼지갈비를 생으로 내어주는 곳이라고 해서 그 맛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미 웨이팅이 생겨버릴 만큼 방문한 손님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아이 젊은 양반이 구라가 좋으시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생돼지갈비를 메인 메뉴로 하고 있는 생긴 지 6개월 된 신생고깃집인데요. 저희는 모처럼 부산에 계신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가족 외식으로 한번 들러봤습니다. 위치는 상왕십리역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도보로 300m. 찾기 쉬운 대로변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시선을 위쪽으로 올리고 오셔야 잘 보입니다. 걷다가 보면 레트로 감성 오지는 느낌의 간판이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소개할 무학입니다. 저희는 오픈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학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이름이 무학. 실내는 술 만나는 느낌을 주는 포장마차식 원형 테이블 8개 정도가 있는 아담한 분위기의 식당이었고 왠지 모르게 구수한 느낌을 주는 한옥 인테리어가 시골에 온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었고 메뉴엔 생갈비와 양념갈비, 갈매기살이 있었지만 주변에 오신 손님들이 돼지 생갈비만 드시고 계셔서 저희도 생갈비 3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으로는 고추 갓장아찌, 양파무침, 양념게장, 뭐니? 하수 아니고 고수, 파무침, 그리고 기본 양념장은 소금과 와사비, 쌈장, 갈치 속젓 등 4가지가 나왔습니다. 불은 숯불로 준비를 해주시고 불판이 좀 특이해서 여쭤보니 직접 제작하신 거라 하네요. 차례. 드디어 오늘의 메인인 돼지 생갈비 3인분이 나왔는데요. 돼지 비계가 상당히 많아 깜짝 놀랐는데요. 교체는 되긴 했지만 뭔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이곳에선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시스템이라 온전히 입만 가지고 계시면 편안히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직원분들 중에 고기를 잘 구우시는 분들은 팔에 고수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분들에게 고기를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밑반찬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꽤나 수유리실한 양념게장. 과연 맛은 어떤지. 전문점만큼은 아니지만 달달하면서 매콤한 양념의 맛이 조화로운 양념게장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익기까지엔 수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심한 타이밍에 소주 한 병을 시켜봤는데요. 결국엔 술을 시킬 수밖에 없네. 이곳의 아쉬운 점은 진로 소주를 판매하지 않아서 두꺼비를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다 익은 기념으로. 고수, 양파, 와사비, 고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혹시나 고수가 하지 않으면 양파, 와사비, 고기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디어 대왕의 첫 점. 과연 맛은 어떤지. 첫 점을 먹는 순간 생강의 부드러운 육질과 상당히 기름지지만 그 기름짐의 고소한 육즙이 돼지고기지만 소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 약간의 느끼함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주변의 사이드 찬들이 한 번씩 입안을 리셋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며 상큼한 느낌의 찬들의 조화로운 구성이 보통 고깃집에서 느낄 수 있는 흔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요. 생갈비 비주얼이 기대가 많으니까 걱정됐는데 다 구워놓고 먹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그게 있어야 돼. 맛있다. 너무 고소해. 그리고 시골에 고기 느낌 없어. 그냥 거기 살 느낌이야. 어머님 먹었어요? 대박이다. 맛있지? 아니, 어머님 원래 돼지 못 드시잖아요. 나 못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아까 비빔면은 살코기인가 봐. 너무 맛있어. 평소 돼지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머님 입맛에도 잘 맞으신 듯해서 뿌듯했습니다. 고기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양념장에 잘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은 술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술을 먹을 때 뭘 안주를 먹잖아 사람들이. 너무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음식 먹다가 술을 한 잔 마셔야겠다. 맞아. 저는 진짜 한 몇 병 먹겠다. 한 6-7병까지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지. 그런 거 먹으면 좀 질리니까 먹을 거면 생한
하나의 양념. 근데 이게 불판이 하나래 가지고 되나? 결국 생갈비 3인분을 더 주문을 했습니다. 보통 갈비 하면은 되게 막 질길 줄 알잖아. 근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네. 맞아요. 확실한 거 고기를 손질하실 때 지방층을 잘 분배해 칼집을 넣으신 건 식감에 있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시킨 청국장인데요. 오, 청국장 향이 벌써부터 나요. 와우. 네. 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두부만 줄게. 엄마 편식을 너무 많이 해. 이거 두부 두 개. 두부 두 개. 아니, 우리 엄마 헤아려서 주는 거 좋아해. 한번 뭐 드셔보세요. 아주 진해 보이는 청국장의 맛은 과연 어떤지. 이거는 청국장이 좀 약간 강하거든. 뭔가 되게 뭐가 우수하다. 진짜 청국장 제대로 띄운 거를 가지고. 청국장 향이 제대로 느껴지는 옛날 손맛이 느껴졌는데요. 이 맛은 청국장점 한다는 전문점보다 훨씬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안 하나다. 그러니까 점심을 안 해요. 점심하면 청국장 대판 먹으러 오려. 그러니까 진짜 청국장 너무. 내가 청국장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너무 맛있는데. 어찌 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감사합니다. 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꽤 많은 손님들이 대기하고 계셨네요. 식사 비용은 다 합쳐서 10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 생갈비 전문점 무학을 방문해봤는데요. 돼지 생갈비라는 메뉴도 특이했고 무엇보다 맛과 분위기에 있어 지금까지 다녀왔던 고깃집들 중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였으며 물론 가성비가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가심비에 있어 충분한 만족감이 있어 이 부분은 퉁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웨이팅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의 식당이라 주말이 아닌 평일 오픈 시간에 맞춰 가시면 웨이팅 없이 드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진짜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